이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그 집인 줄을 하나님의 집이야. 참 이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집을 잘 유지하기 바란다.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집이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너희는 집인데, 이 당시 집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돌로 짓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주초, 혹은 정석, 주석, 뭐 이것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집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결국은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에요. 무슨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왔구나.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치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멋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인간은 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성전답지를 뭐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 짓고 계신다. 새로 짓다 보면 암도 어떻게 될까?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치유가 되고.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으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 부셔져 있으면 어떻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원상복구는 언제 와요? 완전히 새로 지어져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 상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요? 부활로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은 지 오래돼서 흙이 되어버려도 다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흙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뭐 돼야 돼요? 재창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용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재건축. 우리는 지금 재건축. 재건축 될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는 집입니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시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 속자가 들어갑니다. 속. 속량하신다. 또는 대속하신다. 속자는 그 뭐예요? 속. 속자의 뜻은 뭐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에요. 속자는 산다. 그래서 왜 성경에는 이 죄인을 산다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을 보면, 자, 이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뭐예요? 아니다. 너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값으로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너희는 너희는 너희의 주인은 네가 주인이 뭐요? 아니다 이거야.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 노예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산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 노예를 이제 이번에는 누가 샀다고? 하나님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다? 집으로 표현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샀어요? 이 집이 참 좋아. 엉망으로 망가졌지만은 이 집이 너무 좋아. 이런 집에서 하나님이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집이 엉망으로 지금 완전히 사용 불가야. 그렇게 됐지만 그게 본래 누가 지은 집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은 집이야. 창조주께서 지은 집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이 망가진 집을 샀다. 사용 불가한 집을 샀다. 왜 샀어요? 새로 지으려고.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을 뭐라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거야.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이 완전히 못 쓰게 된 이 집을 다시 샀다. 이 말입니다. 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망가진 우리라는 그 죄인, 죄인이란 말은 망가져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그 안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려서 이거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새 뭐 강남 재건축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왜? 재건축할 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와, 응? 지금 올라간 땅값으로 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뭐예요? 훨씬 좋은 새 아파트가 하나 얻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못 쓰게 된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위험해요. 붕괴될 위험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 사야 돼. 사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못 쓰게 된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가 우리다. 더 이상 그 사용 불가요. 얼마 안 있으면 붕괴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을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사버렸어. 예. 네. 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유주는 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샀다. 그 다음에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내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거로 만든 이유가 뭐 하려고?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에베소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재건축되고 있느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구원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구매하신다, 사신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잘 못했어요. 그 왜 구원을 값을 내고 산다 그럴까? 그 뭐 값을 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사야 돼. 그런데 재건축을 할 목적으로 사는데 거기 뭐 조건을 붙이면 뭐 합니까? 그 조금 수리를 해야 내가 사겠는데. 그렇죠? 적어도 뭐 화장실도 좀 뜯어 고치고 그러면 사겠다. 또 심지어는 심하게 되면 그 지금 이게 도저히 낡아서 안 되겠는데, 낡아서 안 되겠는데 하나의 흠도 점도 없게 잘 재건축을 하면 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건축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재건축할 생각이 없고 지금 흠이 많은데 그 흠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사겠다. 이런 일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건축 중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재건축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악령이 방해합니다. 이제 악령은 자꾸 뭐라고 하면서 방해를 해요. 악령은 자꾸 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자꾸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라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소유야? 보니까 아니네.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재건축이 참 자꾸 질질 끓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인간을 건물로 보면,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자예요. 지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짓는 걸 좋아해. 창조하시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자,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 사단의 별명은 뭘까? 사단의 별명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사단의 별명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사단의 별명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는 구약에도 사용되었고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말. 마태의 복음에도 이제 시험하는 자라는 말인데 또 하나의 별명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멸망시키는 자. 사단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멸망시키는 자. 여기도 멸망시키는 자. 그 다음에 킹 제임스에 보면 뭐라고? Destroyer. 하나님을, 저 사단을 Destroyer. 파괴자. 그 사단은 이제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제 사단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죄인이,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사용불가 상태로 파괴된 상태다. 그래서 이 파괴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값으로 샀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뭐예요? 값으로 산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뭘로 부르게 돼 있다? 주인님이야, 주인. 그렇죠? 왜? 이제 우리 주인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여 하는 말은 주인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이때까지 사단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여러분 온 국민이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왕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왕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lord라고 그러죠. 왕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King is our Lord.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뭐예요?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하여 값을 이미 뭐예요?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완전히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건축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재건축이 되어야만 내가 사겠다가 아니야. 완전히 파괴자, 이 사단에 의하여 파괴자. 예, 이하여 완전히 파괴가 돼서 이 쓸모없이 된 이 집을 사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져야만 그때 드디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해도 재건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들여다보면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형편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이제 하는데 그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창조주시야. 재건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야. 내가 도와드릴 수도 없어. 재건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재건축 중이다. 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재건축 중이면은 뭐를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있을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쓰고 계신다. 그래서 유전자를 다시 쓸 수 있는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자.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은 아니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 뭐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뭐 틀린 대답 하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과학적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구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 재건축은 다 옛날 건물 그대로 복구를 하려고 그러대. 예? 자, 남대문이 불탔다. 돈 엄청 들여가지고 뭐예요? 다 원상 복구를 하려고 그러대. 예?
그거요. 그거를 내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자, 유전자 복구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를 복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몸 안에 그런 망가졌던, 변질되어 버렸던 사용불가한 그 유전자를 복구하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있죠. 이제 생각나죠. 있어요. 예? 외치기 아이고. 아이고. 웬일인 공 싶었죠. 저렇게 되면 며칠기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자, 며칠기는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조절하는 기능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이게. 못 쓰게 된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느냐. 그건 생명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생각 안 나세요? 응? DNA 뭐예요? 회복, 복구입니다, 복구. 그 하나님이 이제 유전자를 복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몸에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깔아두셔서 복구를 하려면 복구 전문가들이 필요해. 그 복구 전문가들을 이제 복구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그래요. DNA repair enzyme 복구 효소라고 그래요. 그 이제 복구 효소를 아주 전문가를 이 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이 복구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 유전자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그 DNA 복구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그 복구 효소죠. 복구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 꺼져 있었던 유전자를 탁 켜주시면, 짜잔! 하고 켜주시면 이 유전자가 세 분의 복구 전문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복구 전문가는 이 유전자를 계속 둘러봅니다.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 결합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이런 못 쓰게 된 상태. 이건 수리를 할 수 없고, 이건 완전히 뭐예요? 새로 갈아끼워야 돼.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 이 DNA를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전문가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잘라 먹어야 돼. 잘라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 아저씨가 이 부속품을 어떻게? 새 부속품을 가져와야 돼. 이 새 부속품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새 DNA입니다. 새 부속품을 가져와가지고 다 여기다가 끼워 맞춘다. 그러면 세 번째 전문가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탁
확실하게 꿰맞추고 싹 꼬매버리면 이 유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복구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 복구가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무엇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구원을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복구된 인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이제 됐으면 복구되는 것은 그건 확실해 안 해?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까지 흘려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는데 복구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복구를 방해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 즉 뭐가 없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나는 구원을 뭐요? 확실히 받았어라는 확신이 없고 그거를 자꾸 의심하게 되면 이 과정이 이 복구 과정이 자꾸 뭐요? 유전자가 꺼지니까 복구 과정이 느려진다 이 말이에요. 크, 맞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 이 복구 과정을 느리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없애기 위하여,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너의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구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금 복구 중이다. 아무 사단이 말하는 어떤 말에도 속지를 뭐요? 말하라. 지금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뭐요? 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당신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값으로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구를 시작할 수가,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복구, 재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가르치면 안식일 교회인들은 뭐라고 대꾸를 해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 당신은 구원받았다면 당신 지금 완전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말이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식일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같은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정말 복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그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하게 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재건축이 돼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만하다 이 정도면 완전하다 그렇게 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건축을 잘해도 재건축자는 본래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 재건축이 잘 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말은 말이 되지를 뭐예요? 안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건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건축을 잘 하시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딱 볼 때 이 본래 옛날에 그걸 건축했던 사람의 그 건축했던 그 뭐예요? 그 아이디어, 그 정신을 잘 이해하는 건축 전문가는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어떻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어떻게 그거를 사서 복구를 시키면 아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언제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 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이제 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 뭐요 났습니다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읽어보니까 아 나는 지금 아직도 문제가 많은 이게 망가진 집이지만 재건축되는 것은 뭐예요? 뻔할 뻔자입니다. 그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조종숙에 도저히 이런 앞에서 나와서 그 공황 장애가 없을 때도 이런 앞에 나오면 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는 뭐 생글생글해서 뭐 이거 식은 죽 먹기네 뭐 이런 표정으로 쫑알거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뭐 그 무대 공포증도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악령이 완전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난정신 오늘 나와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네요. 그래서 정말 그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난정씨 처음 오실 때, 야, 고전하겠구나. 고전하겠구나. 그런데, 참, 통증이 슬슬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저 충분히 간암, 간경화, B형 간염을 완전히 정복하신 우리 임영일 직원의 직원의 후배가 충분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마음이 깊어. 저도 가시기 전에 또 제가 배를 한 번 더 만져드리되. 참,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되고 있는 중인 사람이다? 재건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다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사단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결국, 결코 재건축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